회색 빌딩 숲 한 켠. 골목 저 아래 모여 앉으신 분들이 보입니다. 골목 한가운데 둘러앉아 잔치를 벌입니다. 골목을 따라 된장국 냄새가 번지죠. 우와! 야, 엄청 맛있겠다 이거. 우와! 너무 많이 누가 끓였는데 맛이 없어. 잘한다. 국만 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상추 뜯어요. 아, 그 상추예요? 네. 희대에서는 상추를 뜯고요. 희대에서는 베란다에서 다양한 고추를 따옵니다. 예쁘게 생겼죠? 무슨 고추예요? 이거 가지 고추고요. 이거는 바삭이 고추. 빛바랜 기억처럼 잊혀졌던 풍경, 그 옛날 시골 마당에서 펼쳐졌던 공동체가 아직도 이곳에는 살아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골목의 삶이 어떻게 이곳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아, 아세요. 저기 다니시는 분들이 이쪽 보면 되게 부러워할 것 같아요. 우리 이름을 정답게 붙여놓으니까 더 부담스러워진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수상한 분들 그럼 수상한 일이 많이 벌어졌을 텐데. 이웃과 이웃을 엘리베이터로 연결하는 수직의 시대에 마을의 귀환을 꿈꾸는 곳, 이곳은 정다운 골목입니다.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도심 속의 건물들은 네모 반듯한 성냥곽을 연상케 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이 좁은 틈새를 우리는 골목이라 부르죠. 그런데 저 아래 초록색이 보이는 이 골목에선 왠지 특별한 향기가 날 것만 같습니다. 자동차들이 즐비한 여느 골목과는 달리 이곳엔 꽃들이 만발합니다. 언니! 옥진이 언니! 이른 아침 앞치마에 양푼을 들고 골목을 활보하는 주부 정후교 씨. 오이를 따라간다기에 설마했는데 정말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국진이네 집이라고요? 이웃집이에요? 이웃집에서 이걸 잘 갖고 놓으셔서 제가 이렇게 수시로 가끔씩 가다 따먹어요. 필요할 때. 오이 향이 여기까지 날 것 같습니다. 할머니, 네. 저 저기 고추 좀 몇 개 나갈게요. 오늘만큼 까봐. 매운 거 그럼 좀 나갈게요. 다행히 주인을 만나면 허락부터 받고 주인이 없으면 일단 따고 본답니다. 이거 이거? 네, 그게 청양고추야. 아유, 이게 뭐 할머니가 갖다 놓고 제가 다 따다 먹어서 어떡해요? 이지지. 오이 못지않게 고추도 여러 만철 먹고도 남을 만큼 풍년입니다. 상추 섞으라고? 섞어. 아니, 이거 보리. 나골라서 그래. 조금 얘가 엄청 맵게 생겼어. 네. 조금 오래돼서 이게 딱딱해졌잖아. 된장찌개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 그죠? 동네에 가장 오래 사신 골목대장? 골목대장 할머니신데요. 지훈이 할머니라고 불러요, 일명. 이 할머니 댁이 바로 요 집인데 고추 따다 먹고 뭐 커피 얻어 마시고 물 마시고 뭐 이런 걸 많이 하지 뭐 특별히 해드린 것도 없는데 굉장히 잘해주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내가 하다가도 까칠하는 데가 또 있지. 아, 가끔씩 까칠을 해요. 까칠은 하지만 뭐. 지훈네 할머니와 그 이웃들이 텃밭도 아니고 작은 화분에 키우는 작물이지만 없는 것 없이 다양합니다. 올여름 이 골목에서 키우는 채소는 약 13가지,
마치 시장에서 장을 보듯 골고루 골랐다 할 수 있죠. 대문을 바로 나와서 따갖고 들어가는데 한 2, 3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된장찌개가 끓여놓고 올려놓고 팔팔 끓을 동안에 나갈 수 있어요, 저희는. 한 끼 식사 준비쯤은 골목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추하고요? 신선한 재료에 무엇보다 나눠주신 이웃들의 마음을 함께 넣어 끓입니다. 이렇게 싱싱한 걸 바로 떠다 놓으니까 바로 좋고 또 뭐 비용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웃 사람들의 정도 갖다 여기다 집어넣고 끓이고. 네.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으로 퍼질 때쯤 고추를 나눠주셨던 지훈이네 할머니가 무언가를 또 들고 오셨네요. 뭐 가지고 왔어요? 우리 저 건너집에 할머니가 아침에 맛있는 거 하셨다고 갖고 오셨어요. 뭐 가지고 오신 거야? 홍어. 어디서 나셨는데요? 오더라니 사다가 했지. 사왔지? 그런가 해먹기 힘들자. 그렇게 쬐끔 막아. 누가 보면 앞집에 친정어머니 사시는 줄 알겠습니다. 골목에서 따온 야채와 이웃들이 나눠주시는 음식들, 이쯤 되면 주부 역할 그저 먹기 아닙니까? 이거 할머니가 주신 거? 응. 얘는 할머니가 주신 거고, 얘는 윗집 할머니. 그리고 얘는 저 앞집 아줌마. 우리 거는 여기 딱 하나 있어요. 방울토마토 3개. 아, 상추도 우리 거야. 키우는 재미, 보는 즐거움에 먹는 맛까지 골목 텃밭은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아는 척하고 뭐 마당에서 같이 뭐 먹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이런 게 없어졌어요. 어느 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없어졌다가 여기 와서 다시 그런 생활을 찾은 것 같아요. 골목이 웬만한 식료품 코너 못지 않습니다. 집과 집들이 마주보는 8개의 건물, 그 사이 40m, 이 작은 골목을 사람들은 정다운 골목이라 부릅니다. 사람 사는 풍경이 골목의 한 부분이듯 이른 아침 속옷 차림으로 나오신 어르신의 모습조차 정겨운 것이죠. 저기 꽃집에 사다가 하부리에서 쪼매난 거 사오마. 이렇게 그냥 자라요. 4년 전 골목 가꾸기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행정구역상의 지명과는 별도로 정다운 골목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첫 집에 사는 국진이 엄마는 가장 많은 종류의 야채를 키웁니다. 한편 가장 넓은 텃밭을 관리하는 분은 지훈이네 할머니죠. 정성미 씨는 가장 젊은 주부, 4년 전에 이사온 정다운 골목 새내기입니다. 정후교 씨 포함 4인방이 골목을 지키죠. 근데 그럼 이렇게 일제히 다 나와서 주나요? 여기까지? 글쎄요. 한 사람이 나와서 왔다 갔다 그러면 다들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들었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이쁘게. 그렇지? 할머니 여기다 하나 더 심을까 중간에 뺄까? 지훈이네 할머니는 골목의 시어머니로 불립니다. 골목 살림에 있어서 대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집 엄마가 워낙 바쁘셔서 이거 봐 풀도 모르고 곡식도 모르고 이걸 뽑아버려야지 이건. 이거 풀인데 이렇게 키워놓은 게.
저기 할머니가 무슨 짓을 한 것 같아. 어. 그렇지 않고 이럴 수가 없어. 완전 극과 극이네. 이거 봐라. 같은 모종. 아니 뭐를 우리도. 이 시들시들한 토마토는 정후규 씨가 기른 것. 반면 같은 날 심은 지훈 할머니네 토마토는 이렇게 탐스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내가 농학 박사잖아. 아니야. 종류가 틀려서 그래. 그것도 저것도 키우는 손이 다 틀린겨. 나는 심어만 놓고 안 만지거든. 여기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집에 일 치우는 것보다 이거 가꾸는 게 더 재미있고 짜증나게도 하거든 제 성질이. 그러면서도 한 바퀴 물 주고 이렇게 나면 이 꽃이 자고 나면 좀 시들어졌다가 물 주면 또 확 살아날 때 굉장히 그게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그 환경이 취한다고 할까? 가끔씩은 또 삐치기도 하고 이것도 정인 것 같고요. 여기 중에 누가 잘 삐져요? 제요. 최근엔 옆 동네에서 꽃 구경을 오시기도 합니다. 아, 세상에나. 여주야. 여주. 저기 이거만 노래가 이거 속입니다. 네. 그래도 여 농사 최고 잘 지었다.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보는 짱이야, 짱.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담장에 올라간 정후규 씨. 작물 키워 열매 맺는 일은 꼴찌지만 골목 꾸미기는 1등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손질도 해주고 뭐 풀도 매주고 물도 주고 이러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도 많이 나누고 또 뭐 이웃과 소통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넝쿨 식물이 가스배관 같은 도시의 맨 얼굴을 가려주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마음도 연결한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부 4인방을 중심으로 4년째 가까운 정다운 골목은 푸른 빛깔과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이 골목을 따라 누군의 밥 짓는 냄새, 피아노 치는 소리가 번지죠. 자동차 주차장으로 내어주었던 곳에 꽃이 피면서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골목이 회복되자 이웃도 생겼습니다. 지금 뭐해요? 정성미 씨는 4년 전 골목 가꾸기를 시작하면서 친해졌죠. 실제로 친해진 거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분 같은 시기? 같은 시기. 저는 10년 전에 이사를 10년 넘었어요. 이사 온 지가. 근데 10년 전인데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마을 사람과 별로 친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냥 비슷한 이유로 뵙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친해졌어요. 이런 거 생각하니까. 선생님 키가 안 된다. 그렇다니까 우리 게 높다고. 얘를 갖고 오면 모를 거 안 되는데. 오늘 이 댁에 형광등이 나갔다고 하네요. 얘라고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할게. 막 탄다 이거. 이웃 사촌이 된 후로 우리 집 일과 남의 집 일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줘라. 이거 줘. 이러다가 이렇게 우리가 나 붙이기 못하겠어. 힘들어서. 짜자잔. 먼지다. 선생님 빨리 하고 내려놓고 가자. 빨리. 그거 할 때가 아니야. 빨리 갔다 오고. 여자들은 언제부터 억척으로 변해가는 것일까요? 남편에게 미룰 것도 없이 보이는 일은 단번에 해치웁니다. 근데 그 무섭지 않아요, 그거? 엄청 무섭죠. 이게 극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어떡해요. 옆집에서 어둡대는데 해줘야지. 이쪽으로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무슨 툭 소리가 나길래 나와봤더니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이 여기로 쑥 들어와서 도둑이야! 그랬더니 후다다닥 나갔어요. 그래서 도둑이야! 소리를 쳤는데도 누구 하나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4년 전 정성미 씨가 이사올 당시만 해도 이 골목은 우범지대로 불렸습니다. 도둑이 안 든 집이 없었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나오고 새벽 2시인가 3시에 나만 그냥 동동거렸다니까 이렇게가. 도둑보다 무서운 것이 이웃의 무관심이었습니다. 되잖아, 지금. 누구 하나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 두 사람 모두 이사를 갈까 고민하기도 했었죠. 골목 가꾸기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시어머니도 생겼습니다. 반죽을 요구했다. 너무 작아? 더 있어. 할머니 이거 응. 엄청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이고 일이 하나는 해야 골목에서 파먹지. 할머니 양이 안 차. 할머니도 혼날지 알았어. 이러니까 시어머니는 안 할 수가 없어. 손 크신 시어머니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큰일 났대요. 이만큼 했는데. 할머니 가득 전주가 두 개 정도 있다. 김국지, 프라이팬하고 가스레인지 갖고 빨리 와. 여기 큰 일 벌어졌어. 갑자기 불려 나가는데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요? 신기하려고요. 오전에 물 주고 점심 무렵이 되면 이렇게 둘러앉아 골목 만찬을 벌릴 때가 많기 때문이죠. 기름 냄새가 온 골목으로 퍼져나갑니다. 골목에 돗자리를 펴면 내 손자, 남의 손자 가리지 않습니다. 놀다 배고픈 애들은 일단 우리 손주죠. 관광지 가서 해.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작은 아들요. 작은 셀러리. 요리요. 최근 정다운 골목 최고의 VIP는 이 갓난아이 두 명입니다. 골목의 아이들은 온 동네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자라나죠. 이 골목에서 이 조그만 아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뻐요. 엄마랑 아연이랑 나왔네. 옆집 아기지만 얼마나 신기하고 이쁘냐고. 이거 봐. 아저씨를 보라. 아연아, 동아야, 아라라라, 오라 오라. 한 달 빨라 한 거 아니야 얘가. 동아야, 낯설어 모를지 모를. 어, 우리 승아 여기도 많아. 여기 꽃. 아이고 이뻐라. 네, 이렇게 만져봐. 오, 이뻐라. 아우 우리 승아 너무. 오. 우는 소리도 좋고요. 애들 웃는 소리도 좋고. 이래서 마을이 사는 것 같아요. 어이구, 승아 애가 자. 동네 어른들 속에서 저절로 예절을 배웁니다. 빨리 오세요, 아저씨. 하나, 둘, 셋. 오빠! 어서 오세요. 아저씨 여기 앉으셔야지 오빠 정도 해줬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인기 짱이야. 야, 우리 동네 주연이에요. 이분이 바로 정후교 씨가 이 마을에 살고 싶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신차를 샀는데 요즘 뭐 차 사고 하면 뭐 고사지라고 하니까 이웃집 분들 가고 같이 이제 술을 한잔 대접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기회에 이제 뭐 모르는 사람도 얼굴 익숙치 않고 대화가 많지 않던 사람들도 같이 와서 막걸리 한잔 먹다 보니까 이 골목이 분위기가 됐고 지금 이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건 최고 이제 그 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분이 이제 이분이시죠. 아저씨 아저씨죠. 뽑기를 같이 하고 그냥 뽑기를 같이 하자고 이제 서로가 권해가 됐어요. 아저씨. 골목을 더욱 적극적으로 바꿔서 그 옛날 마을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 첫 걸음은 집안에 있던 화분을 문 밖으로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당 겸으로 살 수 있을까 해서 했던 게 저희가 상자 텃밭이었어요. 집안에 있는 화분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화분 하나가 일단 마당이 된 거죠. 그 화분 하나가 주는 게 굉장한 것 같아요. 안에 있을 때와 밖에 있을 때. 안은 내 공간이라면 밖에 그 화분이 놓여지는 순간부터 동네 사람의 마당으로 변하는 거니까. 골목에 꽃이 피자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고 그때부터 이곳은 마당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으로 보고 우리는 밤에도 11시까지 나와서 옛날에 놀다. 할머니들 마당에 앉아 놀잖아. 그러니까 모닥불기 하고 노는 시기. 저번에는 여기 잠옷 입고 다니던데. 저요? 아침에 딱 걸리셨지 뭐. 그러니까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대문 열고 여기 한번 나와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지. 피디님 그만큼 우리 골목은
응, 허물이 없다는 거. 잠옷 입고 나올 수도 있고. 마당은 비좁은 실내를 대신해 숨통을 틔워주는 곳이며 오가는 기림과 동시에 머물러 쉬는 곳입니다. 마당은 꽃을 심고 가꾸는 텃밭이자 대화가 오가는 사랑방이기도 하죠. 마당은 잔치가 열리는 넓은 공간이자 아이들의 놀이터, 집안에 머물러 있던 삶을 마을과 도시로 연결시키는 중간 지점입니다. 한여름 정다운 골목의 무성함은 지난 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4월 정훈교 씨는 딸과 함께 상자 텃밭에 묘목을 심거나 씨를 뿌렸습니다. 골목 사람들도 각자의 집 앞 상자에 씨를 뿌렸죠. 기대와 설렘으로 씨앗을 뿌린 상자 위로 시간이 내려앉았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서 생명의 원동력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그렇게 봄을 지나 여름이 되면서 몇 번의 비가 내린 뒤로 정다운 골목은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오태양기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다운 얼굴들이 반겨주네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건 꽈리인가요? 얘는 작두콩인데요. 뚜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작두날처럼. 작두콩. 예. 꽃은 아주 이쁜데 그 이름이 조금. 그렇죠. 예. 열매 모양 보고 이름을 지어가지고요. 네. 무슨 말입니다. 이 예쁜 꽃의 이름이 작두콩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두콩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작두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다운 골목에 와서 공부 많이 합니다. 작은 골목이지만 생소한 꽃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게 방아꽃인가요? 네네. 와, 꽃은 이쁘네. 꽃이 참 이쁘네. 네, 이 호주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잘 모르죠. 네, 예. 자체를 잘. 추어탕 할 때 경상도 네. 쪽에 하면 이거 그죠 향이 굉장히 네. 독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토종 허브 방아잎과 그 꽃을 참으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마당처럼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화분이 있어요? 예, 화분이 있으면서 이제 마당처럼 꼭 골목 안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진 거죠. 모두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집들이 사실 마당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이 마당이 된 셈이에요. 아니, 이 문을 이렇게 다 열어도 지금 그 안에 아무도 안 계셔도 이렇게 열어둡니다. 어째 이 집도 문이에요. 네, 이 집도 열려요. 네. 이 참 도시에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인데 사람들이 이제 서로 밖에 나와서 화분을 가꾸면서 봐주는 거죠. 아 물도 주고 하면서 예, 예. 꽃의 위력이 대단하군요. 네. 정후교 씨조차 4년 전까지만 해도 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과 말도 안 붙였다는 골목. 이제 사람들은 문을 열고 삽니다. 문을 연 만큼 마음도 열었다는 뜻이겠지요.
여름 내 귀하게 키운 방아꽃을 따시는군요. 말려서 끓는 물에 넣어서 차로 드시면 향이 진짜 끝내줘요. 아, 냄새 좋다. 이곳에서 특이한 고추도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한번 드셔보세요. 가지고추요. 네네. 오전 처음 먹어요. 안 매운 거예요? 아, 안 매워요. 네. 가지하고 똑같은 향이 나요. 아, 근데요? 네네. 이야, 그 똑똑하네. 이건 그거 피마예요. 피마 노란색 피마. 네, 토마토, 고추. 아유, 네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골목의 이름처럼 정다운 선물. 풋풋함을 하나로 안고 갑니다. 주말 오후 정후교 씨가 오랜만에 화분에 걸음을 주는 날입니다. 모처럼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나섰다는데요. 글쎄요, 어슬렁어슬렁 따라다녀 보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파서 신발부터 일하겠다는 자세는 아닌 것 같죠? 이게 요즘 도시 농부의 패션입니다. 자, 뭐 여기다 좀 넣어봐. 하는 김에 일을 제대로 해야죠. 사실 농부가 아니고서야 꽃을 보는 것은 좋아도 가꾸기는 귀찮다는 남자분들 들어 계신데요. 그렇게 말하면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게 뭐야? 벼야? 벼는 여보 물에서 살아. 벼도 비슷하지 않나? 저희 여보 여기. 아내는 담장과 담장 사이 작은 틈새에도 호박이며 토란 등을 심었습니다. 작두콩이라면 몰라도 벼를 몰라서야 남편이 별로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면은 나는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은 왠지 내가 이렇게 좀 뻘쭘하고 그 짐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골목 남자들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풀어지 말고. 오늘 넝쿨 식물들 끈 좀 메어줄까 하는데요. 아니 그걸 줄 지금 맨다고 뭐 그게 넝쿨이 있어? 아니 저기 줄 맨 거를 줄채 이쪽으로 이렇게 뻗으라고. 줄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피곤이 몰려오는 주말 오후. 여기요? 늘어지게 자도 모자랄 판에 골목 남자들 모두 불려 나왔습니다. 인접을 하자고 해서 지금 누워 있다가 나왔네. 골목의 양쪽을 끈으로 연결하는 것이 오늘의 임무. 붉은 옷을 맞춰 입은 작전본부에서는 나름의 치밀한 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 대원들이 영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죠. 아저씨가 제일 어려워. 연결할 끈들을 묶는지 푸는지 대체 어느 댁 남편들입니까? 아 이렇게 우리 짝 이렇게 이렇게 짝이고 다른 분들은 제 짝은 안 나왔어야지. 여기 짝은 저기 파 저기 잠옷 빠집은 아저씨 여기 짝. 우리 박서방. 박서방. 아 박서방. 어디요? 아. 영감. 네. 영감. 무슨 영감? 아 그냥 영감. 댁 영감. 보다 못한 성미 씨가 사다리까지 펴주는데요. 영 작업의 속도가 나진 않습니다. 아니 요거를 이쪽으로 하나 옮기면 되고요. 이러다 해지는 거 아닐까요? 저리 던져봐요. 아이고 아저씨들 부려먹으려다 속 터져 죽어. 에? 이거 한 줄 더 내려오면 여기다 묶어 줄게요. 이제 일명 골목 시어머니. 그런데 붉은색 홈드레스 참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거 방 안에서 입어야 될 옷 아닌가요? 이거요? 응. 이거 집 앞인데. 이거 외출복이네. 이게 뭐 잠옷이 가디? 그러니까 이거 비싼 옷인데. 새댁들 입는 옷이지. 홈에요. 홈드레스. 매일 이렇게 입고 여기 골목 지키는데요? 그나저나 골목의 시어머니는 골목 남자들 일 품새가 영 마음에 차질 않습니다. 괜히 시켰어 저거. 괜히 시켰다고. 괜히 시켰다고? 좀 시원찮아요? 시원찮지요? 자위 위에 올려주세요. 잘라보라. 잘해야 돼.
저 아무래도 못 살 것 같네. 자꾸 아니라 그래. 넌 글식물 좀 살리려다 오늘 골목 남자들 최민의 영 말이 아닙니다. 작업 한 시간 만에 맞은편 건물에 줄이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남자들은 집에 평일날은 없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하나씩 돼 있어요. 하나씩 돼 있고 뭐 오늘 같은 때 우리 이렇게 같이 하고. 꽃이 이웃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듯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넝쿨 식물들이 뻗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쌀통도 밖에 있어요. 골목에서 작전을 진두지휘하던 골목의 시어머니 갑자기 손이 바빠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다 챙겼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제일 나이 많은 엄마가 골목 시어머니지 그러겠어. 급하게 쌀을 씻어 밥을 안친 후 이제 또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요? 간장이 햇빛에 다 쫄아가고 조금밖에 없네. 이건 햇뜬 장인데 맛있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고기 싸먹으라고 해야 되겠다. 한번 드셔볼래요? 지난 2월에 담근 햇된장이 드디어 공개되는군요. 색깔도 겁내 고르라고 전해. 짭짤하니 맛있지? 콩 먹어봐야지. 여기다가 마늘 다져넣고 매실 넣고 매실 좀 넣고 기름 좀 들기름 좀 넣고 참기름. 여름 입맛은 된장 맛이라 했던가요? 주말 오후에 일을 시켰으니 골목 가족들 모처럼 밥 한 끼 해먹으려 합니다. 이만 다쳐요? 내가 저희 집에 시어머니 아래 골목 며느리들 손이 척척 맞습니다. 뭘 더 넣어야 되나? 이게 된장이 지금 햇된장으로 끓인 된장국 냄새가 온 골목으로 퍼집니다. 엄청 맛있겠다 이거. 우와 너무 많이 누가 끓였는데 맛이 없어. 일 못한다 잔소리는 했어도 마무리는 어머니 손맛으로 뱃속 든든한 밥을 해서 먹이고 싶었습니다. 이젠 골목 마당에 자리 펴고 앉는 것이 다들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알고. 아, 저요. 대가족 식사 시간처럼 훈훈합니다. 어느 자리가 상석이에요? 여기죠. 어떻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갑니까? 상석을 떠나서 이 자리에 앉는 분위기에 달려있는 거지 뭐 그러고야 뭐. 마을에는 언제나 중심이 되는 어른이 있게 마련이죠. 골목에 꽃이 피고 길이 마당이 된 후 그 구심에는 언제나 골목에 시어머니가 계셨죠. 너무 맛있다 이거. 그냥 우리 한 가족 먹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뿌듯하고 기분 좋잖아요. 놀아주는 게 우리는 좋아. 개인적으로 할 때는 울 안에 있던 거잖아요. 그치? 울 안에 있어서 거기까지 보러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게 좋은 거지. 사람 사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서로 어울려서 사는 거지. 마을 학교 때 찾아오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전복임 할머니는 유명합니다. 정다운 골목 위로 또 한 계절이 지나갑니다. 와, 이거 또 노래졌잖아. 오늘 이거 핀 거 어쨌건. 그러게. 이거하고 둘이 핀 것 같아. 활짝 핀 백합꽃 향기가 골목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가죠.
아이들의 놀이와 어른들의 반상회가 공존하는 곳. 오늘 골목마당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집 언니가? 골목은 그렇게 거실도 되고 사랑방도 되며 회의실이 되기도 하죠. 날름날름 웃어줄거다 웃어줄거다. 아이 맛있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죠요? 야 흔하다. 수명은 비슷하대. 요거 하나랑요. 정다운 골목이 알려지면서 시청에서 바닥 공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참에 계단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이 오늘의 안건이죠. 이참에 그냥 그 계단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경사를 못 잡아낸다 그래서. 그게 눈속이가 솔직히 더 어렵다니까요. 계단 있으면 제 생각은 그래. 나와 나 아닌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 경계를 좁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있던 대로 해봐. 서로 뭐 싫다 좋다 서로 의견도 안 맞아. 그냥 있던 대로 해. 내려갈 때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거든 우리는. 계단을 해도 눈 오면은 마찬가지. 그렇지. 똑같아. 사납다니까. 찬성과 반대, 그 쟁점의 핵심은 이 가파른 언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보여. 이렇게 막 걸어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가야 돼요. 조심조심해. 네,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그러면 이거 넘어져. 여기서부터 특히 그죠. 듣고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뭘 힘들어? 그냥 미끄러지지 마. 그렇게 가면 되지. 저분도 보세요. 굉장히 위태롭게 내려오시잖아. 원래 다리가 시원찮아가지고. 다리가 아프시대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너는 가슴막 찍으면 이제. 좀 가파르긴 하죠? 네, 너무 가파라요. 이거. 골목을 갖고 온 지난 4년 동안 서로 다른 입장과 입장들이 언제나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돌리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던 대로 그대로 하자고요. 그대로 하되 완만하게. 주장과 추장, 그 경계에서 또다시 지혜의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아저씨, 다녀오셨어요? 아니 왜? 차댈 데가 없어? 어디로 또? 맨날 여기다 계셨잖아. 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골목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주차입니다. 다리 좀 하나 많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자리 깔고 앉았으면 되는데. 4년 전 골목 가꾸기가 시작됐을 때 주민들은 정다운 골목 안에 주차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유, 차를 가진 사람들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도 사실 바라보는 게 편안치만은 않아요. 굉장한 고민거리죠. 인근 골목들마저 주차장으로 변한 현실. 이런 날은 도로에 임시 주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가 편한 골목과 꽃이 피는 골목. 그 사이에서 언제나 고민이죠. 허영한 씨 부부는 골목도 모자라 옥상에 텃밭을 가꿉니다. 아, 형님 뭐예요? 건물과 건물 사이, 경계와 경계 사이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웃 사촌들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커피를 나누죠. 어린반 풀어치도 없는 얘기야. 그러다 기분이 좋으면 아예 담장을 넘어 이웃집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도심 속에서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입니다. 폭포도 날리는데 집 무너진다고 애기 아빠가 맨날 혼났어요. 재밌어요, 아주. 거기에서 놀기 재밌어. 상추를 심었던 자리에 이제 다시 열무실을 뿌립니다. 이모작이죠. 한 20cm 정도. 어떻게 형님 동생 합니까? 응, 형님이라고 하네요. 응. 아 그럼 뭐 형님인데 형님이라고 해야지 그럼 뭐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 형님이 그랬었나? 아 그래서 내가 이 동네는 다 제가 그냥 형님으로 나는 그냥 그...
옥상 텃밭에는 귀한 항아리가 모셔져 있습니다. 복분자 주입니다. 6월 20일 아니 한 달도 아직 안 됐어요. 이거 하나씩 떡봉집에 제사 지낸다고 수상이 벌어졌습니다. 빨리 나중에. 아, 일단은 그랬어요? 근데 그 형님은 그렇게 차 이렇게 하면서 좀 불편하다거나 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거 하면 하고 나서? 차 문제는 진짜 심각해요. 모두가 다 여기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잖아. 차는 많고 골목은 좁고 차세대는 없는데 어디가 전국을 하냐 이거. 옛날에 차 두 대, 세 대씩 데릴 때는 그럼 좀 답답하죠. 답답하지. 효가 예전에 좀 오픈을 했었잖아요. 오픈했을 때 거기 되게 편했어요, 주차기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픈을 안 하더라고. 네. 정홍조 씨 부부는 차가 없지만 불편해서 형님을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장을 넘습니다. 골목의 복원은 마을의 회복이자 놀이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출근한 한적한 오후, 지훈이네 할머니가 골목을 지킵니다. 어떤 날은 수도 없이 갖다 붙잖아요, 이렇게. 지저분해도 다 뜯어야. 가위바위보 너 꼴찌야. 옆집 손주들하고도 격이 없이 친근합니다. 틀렸다. 아이들 덕분에 유년 시절로 돌아갑니다. 1학기 잘하지? 내가 너보다 이기지? 야, 은수야 너보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 아이고, 무릎 아프겠네 이제. 옛날에 할머니들이가 많이 해봤어.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시는 할머니. 이댁 냉장고 안에는 언제나 아이스크림이 가득하죠. 우리 집 손주들도 많고, 아이 손자들이 또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여기 집 앞에 노는 애기들도 하나씩 주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저는 하늘 얼른 오셔. 집이 개인의 공간이라면 골목은 도시로 나가는 첫 번째 공공장소. 아이들의 사회성이 길러지는 곳입니다. 무릎이 넘어져서 이렇습니다. 되게 안 넘어지게 잘 다녀. 아가씨들이 넘어지기도 잘이야. 천천히 댕겨야지. 그지? 이곳의 아이들은 마을이라는 더 넓은 울타리 안에서 자랍니다. 일부러 딴 길로 가시려다가도 이 길로 이렇게 지나가시지. 예쁘다고. 이 골목이 아이들 놀기도 좋고 뭐 어르신들 이렇게 쉬기도 좋나요? 그렇지요. 여기는 차도 안 다니니까 애기들도 안전하잖아요. 골목의 주인은 어린 골목 대장들이죠. 여름이 깊어가면서 정다운 골목의 꽃들은 더욱 짙은 색깔, 진한 향기를 뿜어댑니다. 결실의 계절을 향해 무르익는 중이죠. 한여름 주말의 오후, 정다운 골목이 시끌벅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은서가 이 자리에 앉을까? 이 자리에 앉아서 갈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골목 어르신들은 벌써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골목 아이들과 인근의 친구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열린 음악회요, 뭐야? 정다운 골목 열린 음악회요. 정다운 골목 열린 음악회. 되게 큰 일인가요, 그러면? 큰 일이죠. 얼마나 봐봐요. 애기들이 얼마나 많이 왔나. 자, 이제 막이 오릅니다. 언니도 차를 못 타봐. 시간을 거슬러 받고 싶었던 유년의 뜰. 사라진 줄 알았던 골목의 풍경이 이곳에 있습니다. 편리함과 바꿔버린 온정어린 삶이죠. 우리가 행복했죠. 좀 덥기는 덥지만 아니야.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무슨 극장 같지 않아요? 골목 극장? 그런 게 좋은 거지. 주위 분들도 엄청 우리 애기를 이 꽃 보고 하초 보는 만큼 또 이뻐해 주고 또 애기도 잘 어른들이 좋아해 주니까 따라가서 울지 않고 잘 놀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사소한 일상의 가치를 알게 하는 곳. 사람들의 온기와 계절의 변화를 기억하는 곳. 여기는 정다운 골목 우리 동네입니다.